몇 년 전 TV 토크쇼에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토크쇼의 주제는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진행자는 토크쇼의 대명사인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날 토크쇼에서 방청객들에게 경품을 낸 건 3만 불짜리 중형 승용차인데 그날 방청객 2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리가 이렇게 즉석에서 지명하는 11명을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해서는 그 11명의 사람들에게 조그만 박스에 든 자동차 승용차 키 11개를 이렇게 즉석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열쇠를 받은 11명은 공짜로 그걸 받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와우 하면서 환호성과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좋아서 얼싸안았습니다. 방청객들은 그걸 보며 부러워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방청객들에게도 선물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는데 오프라는 말합니다. 지금 11개의 차 열쇠가 나갔는데 방청객들에게 나누어준 여러분의 상자 중에 마지막 12번째의 자동차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알고 보니 방청객 모두에게 12번째 이 여러분 키를 전부 모든 방청객들에게 그 상자 속에 키를 넣어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차를 가질 수 있었어요. 거기 참석한 276명 모두가 다 3만 불짜리 이상의 자동차 키를 선물로 받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방청객들이 행운에 감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토크장은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환희와 열광의 장소로 변하게 됐습니다. 차를 후원한 제너럴 모터스사는 이 행사를 위해 자동차 276대 800만 불이 넘는 거금을 드렸긴 하지만은 이 제너럴 모터스사가 아주 따뜻한 기업체라는 아주 많은 광고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차 열쇠를 받아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고 감격해하는 276명의 방청객들의 모습이 지금도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쇼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런 엄청난 감동과 환호성과 감격이 있을 수 없는가? 윈프리는 자동차를 깜짝 선물로 선사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낱 자동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진동하지 않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오늘날 적은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오늘은 Father's Sunday입니다.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이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라는 선물 상자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다 선물로 주시면서 이 예배라는 선물 상자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열쇠가 있음을 알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드립니다. 과거 로또 복권 포스터에 씌워진 광고 문구입니다. 그 포스터에는 진공 청소기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자 골프채를 들고 있는 인생 역전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로또에 당첨되면 청소부가 골프채를 들고 이제 골프하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로또에 당첨된다고 돈만 생긴다고 인생이 과연 역전될 수 있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참된 인생의 역전이라는 건 로또 당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하고 참으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때에 참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거는 그저 한 90% 정도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100%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역전은 예배란 예배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는 제가 보게 되면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 같아. 방송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는 모든 예배에 부부가 다 참석하는데 과연 내가 평신도가 되었을 때 이만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한번 드리면 될 걸 1부 예배도 또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봐도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금요일 날 예배 후에 또한 심야 기도 때에도 역시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끝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귀하구나. 교회에 이런 좋은 예배자가 있는 건 참으로 너무나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미국 이민의 삶에는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풀리게 되면 모든 육적인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은 어떤 닫힌 문도 열어주십니다. 예배자 앞에 가로막는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자주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영적으로 잘 돼야 육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옛날 사무엘 시대 때 보게 되면 블레셋이 침공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전쟁의 위험이 있고 평화가 없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이라 해서는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를 다 집어던지고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이 육적인 문제가 다 풀리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빼앗긴 땅을 다 찾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평화로이 살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 때에 걱정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스물도 안 된 어린 나이의 왕이 됐는데 과연 철모르는 아이 같은 내가 과연 임금이 돼서 우리 부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이 됐지만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의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민 생활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생 역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예배를 말할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경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울이 주를 믿는 성도를 잡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서 주님께 체포를 당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강박했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한 번의 체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됐어. 인생관, 가치관, 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복음의 원수에서 해방꾼으로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비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한번 내리쬐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한 번의 예배지만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감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교회에 부족한 것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전통적인 습관에 접어들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잖아요. 오늘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 이사야는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어전해야 하는 모습이 이 이사야의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저기에서 52년 동안 정치, 경제, 종교, 농업 모든 면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국위를 크게 선장하고 신무기를 개발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을 우시야 왕 때 받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위대했던 왕 우시야가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요, 위기요, 슬픔의 사건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와 이 여러분 이사야는 친척이기 때문에 마음에 적지 않은 타격과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망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이사야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어 왕의 보좌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 이 유된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사의 마음에 있었던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육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의 것들이 다 여러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모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도망질 치면서 광야의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이 야곱은 인생의 곤란 중에 광야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유대 나라의 통치자는 인간왕이 아니라 인간왕은 결국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왕된 왕인 하나님이 우리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붙들고 계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제로 부르는 소명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한국의 월간 목회 잡지에서 서울의 신길교회 이신욱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면서 첫 번째는 감격이 상실된 무감각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역동성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예배자들이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영적인 불감증 상태에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Father's Sunday 때 진정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김원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에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채를 이렇게 싣고 골프장으로 가는 분이었어요. 가끔씩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주일 아침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섬기던 빛과 소금교회에 한번 나오게 되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더니 찬송가 40장을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중들이 부르는데 그는 그 찬송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 꼭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이 사람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양이었구나.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그날 이후로 주일에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 훌륭한 신자가 됐어요. 그걸 그분이 간증함으로 알게 됐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지만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이민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찾아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두 번째가 His Voice, 그분의 음성.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문명이 발달된 하이테크 시대에는 모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현대인들은 정보와 지식의 편리함을 누리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존 네이스빗이라는 사람이 쓴 하이테크 하이타치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하이테크 시대는 하이타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이테크가 뭡니까? 그동안 빛의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들어와 버린 과학기술 문명의 총화들을 말합니다. TV나 인터넷, 컴퓨터, 이메일, 사이버 페이스, 가상현실, 유전공학, 핸드폰, 고속전철, DDR, 시뮬레이션, 뭐 스텔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그 하이테크 아닙니까? 이 하이테크의 문명이 찾아와서 오늘날 인생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함께 한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됐어요. 참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수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고 편리함을 주었지만은 이 하이테크 시대의 사람들이 편리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풍요롭게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이테크 시대 때 오히려 외롭고 고독에 처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영혼을 타치하는 하이타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성령님의 하이타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50% 이상의 예배자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고대 왕들은 그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결과로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연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임재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눈에 아무런 게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현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게 되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이란 건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일곱 교회, 오늘 지상교회를 이렇게 지상교회를 다니시는 지상교회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대표는 바로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거닐고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갱신으로 알려진 처치 온더웨이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쓴 메스터링 월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잭 헤이포드가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뭐 형식 거의 비슷한데 이상하게 그분이 설교하고 예배를 들 때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자기가 보통 설교하던 이상의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그 예배에서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격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에 대하여 이 잭 헤이포드 목사가 쉐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그러자 그 평신도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사택 옆에 흐름한 창고가 하나 있지요.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밤이면 그 창고에 가셔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꼭 2시간에서 3시간을 그 흐름한 창고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강한 영적인 임재가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평신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는 그 말을 듣고는 그 후로 토요일 밤 7시나 8시에는 내일 예배드릴 자기 교회 가서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성전 안에 있는 의자에다 손을 다 얹고 기도합니다. 내일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내일 이 자리에 앉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소르는 그 의자들마다 소르는 그 기도하고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하면서 움직임.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했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그 후로 이 잭 헤이포드의 처치 온더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is voice,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으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상태가 마치 문둥병자처럼 치료 불가능한 환자처럼 돼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차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유대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는데 이런 죄 많은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할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메신저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을 우리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애타는 그분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초청의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Here am I.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그분의 음성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 참석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 현대인들 이민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드려야 돼요. 과거 제가 가디나에서 목회할 때 황아무개란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숙대, 약대 출신인데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여자이면서도 배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안목과 수단도 좋은 분인데 허모사 비치에 사셨어요. 그분이 허모사 비치에서 한 번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과거에 섬기던 그 교회길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지나가고 하다 보니 수백, 수천 번을 지나간 그 길을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아,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자기 맏아들이 감옥에 갇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수없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날은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차 타고 내려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 교회는 12월 달 메시아 연주회를 준비하는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와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분이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경청하여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마칠 때까지 끝까지 로마서 강의를 듣고 또 테이프를 또 얻어다가 또 한 번 집에서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구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몸만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세상 소리가 많고 큽니다. 너무 세상 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여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크게 들립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쉬워 예배 시간에도 제 책상 앞에는 스탠드 시계가 있는데 제 처가 한 15불 주고 이 스탠드가 된 시계가 사놨어요. 제가 그 책상 옆에 시계를 놔두고 때로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째깍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TV를 켜거나 가족들끼리 앉아서 대화할 때는 전혀 그 시계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TV 소리를 끄르고 사람의 인간의 소리를 다 끄면 조용할 때의 시계 소리가 작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귀를 때리는 수많은 세상 소리,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듣지만은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소리를 때려는 끄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 소리를 끄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오고 성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조용하면서도 세미한 음성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말은 가난하여 뱅크럽시 된 걸 말합니다. 미국에서 뱅크럽시 파산된 걸 말하자. 파산된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뱅크럽시 된 파산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